안녕하세요, 지영 아나운서. 네, 박사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눈여겨보는 기사 있으세요? 이번 주는 사실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고민이시죠? 제가 사실 집을 좀 사고 싶어요. 아, 네. 아니 근데 진심으로.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 대출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좀 2030 세대 이런 주담대는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고민이 좀 돼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은 항상 이렇게 고민인 것 같아요. 사장님! 네네네. 급합니다, 지금. 아, 급해. 아, 급해. 저보다 더 급하신 거예요? 빨리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화장실 예. 차지.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예, 너무 그, 저기, 무리한 또 개그는 던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아,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사 갈 계획이 있는데. 네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네네네. 이런 또 그 의견이 있는가 반면에는. 네. 이 고금리에 무슨 또 집이냐, 이런 그 의견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뭐 어떻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그 좀 해답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지금 성호 씨나 지영 아나운서 같은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네. 가끔 받는데 늘 이제 드는 생각이 결혼할 때 누가 이렇게 이 친구 어때라고 물어볼 때랑 네. 지금 집을 사야 돼라고 물어볼 때는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뭐 오늘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알고 투자하시죠 거래하시죠 하는 것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월급 맞아요. 바로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답은 각자가 찾는 거고 이제 해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 쫑긋 세우시고 많은 네네. 분들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 하기 전에 전세가 영어로 뭘까요? 전세? 네네. 렌트 아닌가요? 렌트, 렌트 리스. 임대, 그건 임대고. 네. 임대고, 틀렸다. 전세. 빅머니 렌트. 빅머니 렌트요. 그죠? 큰 돈으로 빌리니까. 그렇죠. 빅머니 렌트. 빅머니 렌트. 역시, 진짜 이 센스가. 근데, 네. 전세는 IMF 보고서에도 그렇고, 주요 금융 보고서에서 외국에서 다루는 보고서에 보면 전세가 나오겠죠. 네.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JEONSE.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 전세? 네, 그냥 그대로 전세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다 재벌을,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을 그냥 재벌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렇죠. 하듯이. 그러니까 김치를 그냥 저기 영어식 표기로 그대로 김치라고 쓰는 것처럼 네. 전세도 그냥 영어에서도 그대로 전세로 쓰고 있습니다. 특이하네. 전세를 네. 전세로 영어로 한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니까 네네. 훨씬 네네. 그 역사가 깊을 것 같은데. 전세가 최근에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식민지 시절부터 일본 통관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봐도 조선에는 특이한 관습이 있더라. 전세. 그런 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제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예전에는 예. 가계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지금 아파트와 달리 주택들은 담보 가치들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거나 거래할 때 필요한 목돈들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조선인의 뭔가 관습이다 이런 부동산 제도가 아니라 관습까지 이제 길어졌는데 그 역사가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을 보는 눈이 또 있나 봐요. 뭐 안젤리나 졸리도 우리나라 와서 이제 집 구하고 할 때 와 이거 진짜 좋은 제도다 라면서 이렇게 막 극찬을 했던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장점이 좀 있나 봐요 전세. 그렇죠. 전세는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고 네. 또 전세 입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목돈을 그대로 맡기긴 하지만 그대로 이제 그냥 그 돈을 맡기는 대신에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네. 뭐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집주인은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전세 세입자 역시도 안정적으로 코스트 없이 이제 집을 임대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지속됐고 안젤리나 졸리조차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네.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아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네네. 아 왜 그
K전세처럼. 네네네. 아, 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이 활용이 좀 안 될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제도인데. 아마도 사실은 한국도 이제 점점 전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아. 왜냐하면 사실은 주택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전세를 이렇게 놓게 되면 네? 집주인이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도 살았어. 그러니까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쌍문동 2층 집 같은 데서는 예. 1층에 주인이 살면서 2층에 렌트를 줄 수 있어. 맞아요. 어, 근데 예. 지금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서 뭐 그 미우새 이상미 씨처럼 선긋구 이렇게 임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택구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들만 전세를 많이 하지 실제로는 내가 거주하면서 어떤 자금 조달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주택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그 K 전세를 수출하기 어려운 국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지금 전세가 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부담이 네. 돼서 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전세를 선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돈이 안 나가.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나가니까 모을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들도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리가 높아진 것들도 있고 개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월세를 내게 되면 소득 신고를 할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월세로 바뀌는 그런 변곡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으면 좀 큰 돈 투자해서 살 텐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내릴까요, 오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절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네. 자산시장에서는 그 참여자들의 생각들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50% 이상, 51% 가까이는 집값이 내릴 거다. 그리고 한 18% 가까이만 이제는 바닥인 것 같아, 좀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중간에 있는 30%는 이제 난 몰라 라는 건데 사실은 자산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투자의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심리. 시장에서의 생각들, 방향성 자체는 조금 하방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영 아나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집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많이 모으셨어요? 집을 위한 준비 자금. 뭐 돈이 있어야 뭐 살지 말지 고민을 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얼마만큼의 집을 뭐 몇 평이나 뭐 이런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래요? 네. PIR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중위소득자가 네. 평균적인 집을 살 때 필요한 기간을 한번 맞춰보시죠. 서울의 중위소득자가 집을 사려면 PIR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개그로 소재를 해서 개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숨만 쉬고 이 124년을 모으면 집 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개그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고 놀랬어요. 피아라인데? 그랬군요. 그때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싼 거였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 최저임금으로 하셨어요. 예, 맞아요. 최저임금.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할 때는 뭐 한 50년? 50년? 뭐 더 봐야 되나? 네. 지영 아나운서는 몇 년? 124년이 최저임금이니까 한 반 정도만 해가지고 한 60년 할까요? 60년이요? 네. 야, 이게
저는 이걸 이 수치를 주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체감하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집값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30년 8개월, 30년 8개월 서울의 경우에는 그래요? 30년? 근데 이게 한 푼도 안 쓰고 그렇죠, 한 푼도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아 그러면 내 목숨 생명 부지는 광합성으로만 그렇죠 광합성으로 할 때 야 이런 거 광합성 물은 수돗물 마시고 그렇죠. 아 수돗물도 돈 내야 돼요 공중화장실 가서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했을 때는 뭐 6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애들 학원 보내면 70년이 걸리고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면 80년 걸리고 그런 거죠. 아 그러네. 그렇죠. 30년이 짧은 게 아니죠. 아, 짧은 게 아니에요. 아니 결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웃픈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 보시면 그게 더 감이 오실 텐데 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PRI가 뭐 뉴욕도 비싸요, 샌프란시스코도 비싸요, 일본도 뭐, 비싸요, 일본도 비싸요. 하더라도 보통 뭐 10에서 20 사이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은 예외고 오히려 네. 아시아 국가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것들은 더 높죠. 40, 50. 그 수치가 40이라는 거는 40년을 그렇죠. 숨 마시고 집을 산다고요? 박사님, 그러면 네. 지금 죄다 20년, 뭐 50년인데 그러면 그 PRI가 제일 짧은 그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나라 저는 왠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예요? 저기 뭐 저기 잎사귀만 있고 다니는 잎사귀만 있고 네. 그런 곳은 아마 부동산 등기가 안 되고 아마 거래액이 찍히지 않아서 아마 아, 그래요? 예, 실거래가 안 찍힐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는 예. 예. 1.9년입니다. 1.9년이요? 네네. 그럼 저는 집 몇 채 샀어요. 아, 수십 채 사셨겠다, 어. 그럼.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네네. 듭니다. 네. 아니, 1년 뭐 몇 년 만에 네네. 그렇게 살 정도면 이제 뭐, 거푸집입니까? 닭똥집이에요? 실제로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나무 쪼가리 뭐 이렇게 몇 개 얹혀놓고. 행정 수도에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뒤에 있는 어? 사진을. 왜? 어? 그 뭐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네. 있는 집입니다. 남아공이요? 네, 남아공에 있는 집입니다. 이야. 근데 그냥 똑같은데요, 우리랑? 아, 저 테헤란로 아니에요, 저기? 저기? 아유, 오히려 더 멋있죠. 보이는데 저기 코스코 이거? 어. 그거 같은데. 이야. 맞아요. 또 PRI가 1.9년. 아, 그래요? 네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그건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시세라든지 최근에 남아공 경제가 좋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지 않아서 아마 자산시장에서 예. 그런 유동성 흐름이 적어서 아마 남아공은 집값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너무 부럽다. 아 지금 여기서 네. 방송할 게 아니라 네. 빨리 남아공 가서 저 빨리 저 수십 채 좀 사고 네.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 현재 사시는 프리토리아의 시민 분들께서는 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고 삶의 질 측면에 있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좀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금융 전문가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자산은 3분해라. 그래서 부동산의 3분의 1, 그다음에 안전자산의 3분의 1, 그다음에 뭐 투자자산의 3분의 1, 뭐 그 정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시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너무 비싸니까. 뭐 자산의 대부분 70% 이상은 다 부동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왜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소유한 이제 노부부들이 네. 가령 이제 한국의 노부부와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분산이 잘 돼 있는 네. 외국의 노부부들을 비교해 보면 목돈이 필요해. 네. 아니면 갑자기 부인이 아파.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겠네. 목돈이 필요해라고 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돈을 마련하죠? 집 팔아야죠. 집 팔아야죠. 큰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건 네. 뭐 전세 내주고 자기는 작은 집으로 옮기건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집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환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다. 라고 해서 이제 특정 연도에 그 연령들이 비슷하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기 또 아픈 시기들도 비슷하게 겹칠 거거든요. 큰일이다. 그러면 그런 뭐 인구 절벽 얘기도 하지만 그 인구의 변화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공급되어져 나오는 주택의 수요 공급도 달라질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 변화에 큰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상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 심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방으로 본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휘청거리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부동산은 불패론이 항상 그 대중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해요. 집값 조금 떨어지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럼요. 네, 자가가 아니신가 봐요. 아, 자가긴 한데. TMI. 한 차가 더 필요하면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뭐, 돈이 많으시구나. 아니 뭐 애국하시는 거죠. 아, 네. 그만큼 뭐 종부세 많이 내겠다는 거. 네. 종부세 낼 수 있는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그 천천히 떨어지면 좋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하방세가 너무 가팔라요. 그렇군요. 네네. 보통 자산시장들, 부동산 시장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천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우 씨 오늘 또 오신 이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지 좀 그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걸 쪽지게처럼 딱 단기에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사실은. 겸손. 뭔가 사실은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자체도 그 전에 뭔가 그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내려가니까 또 내려갔다가 이제 이게 또 마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또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들... 그 어려운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르는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택 보급률 혹은 인구 뭐 이런 것들로 보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도 다 경험하셨지만 네. 시중이 유동성이 많아 예.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들 지금 안 사면 안 되나 벼락거지 될 것 같아 지금 마지막이야 영끌해야 돼 라는 분위기가 되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정도인데 그건 사실은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체크할 수 있겠죠. 아, 지금 부동산이 지금 자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들은 좋은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항상 뭐 이런 그 경제에 관해서 항상 눈을 뜨고 공부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예. 그 박성우 씨가 가지고 계신 주택에 네. 대해서 지금 내 주택은 충분히 가치 있다. 지금 시가 대비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누구나 뭐 다 부동산 가서 어디 집 살라 그러면 다 좋은 것만 다 얘기하잖아요. 예. 저도 뭐, 뭐 그냥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죠. 이 집을 그죠? 사시게요, 박사님?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독특한 그리고 예.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네? 그런 행동 경제학에서의 이론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야, 이거 좋다. 경제학 교수들이 이제 자기 수업 듣는 똑똑한 학생들이죠. 이 네.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를 나눠서 네. 첫 번째 분류 사람 학생들한테는 비슷한 가격의 머그컵을 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초콜릿을 줘. 네. 그리고 세 번째 분류한테는 초콜릿이든 머그컵이든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라고 네. 한 다음에 네. 이 앞에서 선택권이 없이 머그컵이나 초콜릿을 받은 친구들한테는 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너 바꿀 수 있어 옆에 있는 친구랑 다른 물건 갖고 있는 친구랑 바꿀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서 10% 가량만 실제로 물건을 바꿔요. 자,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 세 번째 그룹 너는 초콜릿이든 머그컵이든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 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네. 반반이 일부의 반은 그 세 번째 그룹의 반은 초콜릿 고르고 나머지 절반은 머그컵을 골랐어요.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너는 무조건 머그컵이야. 네. 너는 무조건 초콜릿이야 라고 배정되는 애들 중에 절반 정도씩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게 배정됐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절반이 바꿨어야 되는데 10%가량만 바꿨어요. 오. 보유효과가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예쁘다 인데 보유효과에 정반대되는 이 속담이 뭐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보유효과는 내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더 실제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이 거래를 해요. 이거 내가 지금 셔츠 입고 계신 자켓이 예를 들면 예뻐 보이는데 10만 원이다 예. 라고 했는데 1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제가 성우 씨 이거 저한테 파세요. 얼마에 파시겠어요? 라고 하면 10만 원 주고 사셨으니까 10만 원에 파세요. 라고 하면 10만 원에 안 파실 거예요. 안 파죠. 더 줘야지. 이거 해야죠. 더 줘야지. 예. 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팔 때 나중에 네.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어때요? 우리 성우 씨는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잘 팔고 이렇게 좀 기꺼이 평가를 하는 객관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살 때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주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케이스를 딱 사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예요. 투자하실 때는 엄청 꼼꼼히 살피시고 엄청 꼼꼼히 분석하시는데 그쵸. 팔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팔 때는 지금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시장이 이런가를 분석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팔 때는 내가 수익이 났나? 네, 네. 수익이 얼마나 났나? 목표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 때는 뭘 분석해요 그럼? 팔 때도 똑같은 거죠. 이 가격이 적정하냐? 이 가격이 적정하냐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얼마에 주고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이 적정하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보시지 않고 뭐죠? 내가 충분히 나중에 아까도 했지만 보유효과처럼 내가 얘는 충분히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하고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거래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휘하라이가 제일 짧은 그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는 1.9년. 1.9년이요? 네네네. 그럼 저는 집 몇 채 샀어요. 수십 채 사셨겠다. 뭐 거푸집입니까? 네. 닭똥집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네. 있는 집입니다. 아니 괜찮은데? 멋있죠. 살만한데요?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남아공 아무래도 치안이 좀 약하고 그렇죠. 인프라가 좀 약하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집을 살까 말까 아니면 뭐 또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굉장히 또 꿀팁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결정이 됐나요? 마치 그 한 컵에 네. 한 물이 반 정도 따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네.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네. 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목마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갑니다. 예. 그렇죠. 갈증은 끝이 없네요. 네. 그럼 또 반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네. 또 우리 다 같이 만나 뵙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드린 내용 좀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